번에 12마리 물량을 확보해 겉만 살짝 얼 정도로 약 2, 3일간 숙성을 거친단다. 저희는 영하 2도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켜요. 있어야지 이게 고기 육즙도 맛있고 육즙이 살아있고 고소할 때 식감도 좋고. 1단계 냉장 숙성을 거치고 2단계는 실온에서 하루를 둔다고? 하루요? 숙성을 거쳐 살이 더욱 탱글탱글해진 흑돼지 앞다리살인 일명 전지살. 운동량이 많은 근육들로 구성돼 그 맛이 더 쫄깃하다고? 아하. 일반 전지살보다 항정살이 붙어 더 맛있는 식감을 자랑한다고요? 무려 7cm의 남다른 두께를 뽐내는 소문난 고기만의 위엄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최상의 고기로 거듭날 비장의 무기가 또 있으니. 숙성 다 했는데. 아니 뭐예요 이거? 매실액이에요, 매실액. 저희는 이제 매실하고 병동하고 섞어서 이걸 뿌려줘서 담는다 자꾸 사람도 탈도 안 나고 해서 그 매실액을 쓰고 있습니다. 고기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건 물론 잡내제거와 연육작용까지 도와주는 매실액과 청주를 섞어서 두툼한 큰 고기 위에 커팅 샤워 시켜주면 준비 완료. 이제 손님상으로 대령하면 먹방 신호탄 제대로 터진다. 그런데 흑돼지 구이와 빠질 수 없는 짝꿍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찍고 먹고 찍먹. 매저스 딱 찍어서 고기만 딱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 소리는 진짜 맛있어요. 파랑 쌈이랑 고기랑 해서 이 액젓 소스랑 같이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흑돼지 구이의 감칠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환상의 짝꿍 멸치젓 소스. 찍어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 돋우고 절대 궁합 자랑한다고? 원래 젓갈은 좀 비린데 얘는 안 비리고 적당히 짭짤하고. 비릿한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고추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찍어 먹는데 그 맛이 진짜 조합을 진짜 좋아요. 보통 저는 이제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소금보다는 매젓이 훨씬 더 좀 영양가도 있고 좋긴 하잖아요. 입에 착착 감기죠. 그러다 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 같아요. 흑돼지 구이의 고소한 맛을 정점으로 찍을 대망의 멸치젓 소스. 남은 소스도 더 맛있게 즐기는 법이 있나니 구슬구슬 흰쌀밥에 참기름과 야채쌈 넣고 멸치젓 소스 한 술 쓱쓱. 참기름 넣고요. 멜젓에서 비비는 거예요. 아니, 멜젓에서 비벼주신다고요? 네. 되게 짜잖아요. 아니요. 안 짜요. 전혀 안 짭니다. 고기 잡종이 끝나도 아쉽지 않다. 남은 멸치젓으로 비빔밥 그릇 뚝딱. 고기 배로 놀란 가슴 멸치젓 비빔밥으로 한번 더 놀라.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꿀맛죠, 꿀맛. 밥에 비비니까 비리지도 않고 궁합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짭조름하죠, 젓갈인데. 근데 비린 맛은 하나도 없어요.